예, 끝났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민망해서. 일단 너무 세트가 잘 지어진 것 같고 뮤비 컨셉 설명을 들었을 때부터 너무 기대됐었거든요. 어떻게 찍게 될지 재밌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촬영 과정도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 진짜 길어요. 제가 원래 손톱 길게 하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와, 이 정도면 생활 가능해요? 저희 멤버들끼리 약속한 게 있는데 이게 처음에 안무 시안이 왔을 때 다섯 분이 모두 형광 네일을 길게 하셨더라고요. 약간 되게 고양이같이. 그랬을 때 약간 손 디테일도 너무 잘 보이고 해서 저희 이번 활동 때는 커플 네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시상식 시즌이라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야광이 진짜 잘 보인다. 확실히 그 현장에 와야 그 분위기에 맞는 제스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계속 뭐 먹고 싶은 걸까요? 뜯어 먹고 싶어요. 뜨거운 슈크림 붕어. 초코라. 안녕하세요. 배경이 설산 배경이거든요. 완전 화이트. 그래서 의상도 이렇게 화이트. 눈물. 오늘은 이렇게 뮤비 첫날 채셜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 이 패딩 차가 퍼로 포인트를 줬는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방석이 필요 없는 저의 패딩 치마. 내가 앉는 곳이 바로 방석. 언니가 무슨 렌즈 꼈는지도, 언니가 오늘은 오랜만에 밝은 렌즈 낀 것도 다 들었어. 내가.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이거든? 처음. 안 궁금한데 궁금한 옛날에 꼈었어 언니. 꼈었다가 뺐었어. 그래서 처음이 아니야. 오랜만이다. 춤 추자. 렛츠고. 난 윤아가 어떤 렌즈 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다 알아? 이름 뭐야? 이름도 몰라? 블루핏 돌잖아. 렌즈 이름 블루 안 들어가거든. 그레이? 네. 됐다. 시작! 그런 표정 나라라. 굉장히 소문이 중요한 안무가 많아요. Why so serious? 사막여왕이랑 참 잘 어울리는 댁이에요. 아까 그 설산이 있던 곳인데요. 쇼였어요, 다.
쇼 끝은 없는 거야. 이번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여태 많이 기대를 했지만서도 이번 거는 그 스토리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뮤비가 재밌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리고 이번 착장이 저희가 한 번도 안 입어봤던 착장이라서 저희 둘 다 핸드워머도 하고요. 린이 됐어요. 괜찮아? 네. Baby, watch out. 저희 커플 먹어. 언니도 있네. 왜 그렇게 무서워? 유나가 헤이 할 때 손동작. 헤이. Watch out. 재밌게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일라. 아싸, 골저스 두성. 와, 대박이야 진짜. 하나, 둘, 셋. 지금 제 머리를 두고 많은 스태프분들께서 의견이 분분하신데요. 이게 파인크인지 꽈배기인지 뭐라고 하셨지? 피자빵? 이라고 하셨는데 전 파인애플 머리라고 했는데 파인애플은 단 한 표도 없었어요. 꽈배기 혹은 피자빵. 미치의 선택은? 내려왔어요. 곤지요. 곤지. 양지. 곤지입니다. 그런지 착이라서 그런지. 영지곤지 그런지 착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예쁘지. 뮤직비디오 이틀 차입니다. 이틀 차 첫 신. 봐봐. 뭐야? 아니 유나 진짜 너가 오해하는 게 있어. 내가 너만 본다 생각했지. 아니 그냥 내가 이렇진 아니고요. 이 손이 나 당연히 안 손이. 너가 이 테마에 제일 잘 어울리는 거야. 보이는 것 그대로 날 믿어봐. 원래 매세를 좋아하는데 매세가 없네. 이거는 비행기 타면 먹는데. 내일 모레 저희 비행기 타요. 짐도 싸야 하는데 화장 지우는 거랑 로션이랑 이런 거. 또 괜히 또 피부 트러블 올라오거나 이러면 또 미찌한테 예쁜 모습으로 못 보여주지. 무대 못 서니까 그런 거. 맛있어. 뭐야? 청소대. 오! 이티차. 보이스라이크 나왔겠다. 지금 1시 남았죠? 1시 남았을 걸. 그쵸. 아까 들었을 때가 12시 반이었어. 너가 좋아하는 데가 있어. 나는 여기 좋아. 우리 얘 얘기하고 있는 가리는 거야. 여러가지 효과를 사용해서 뭐가 진실이고 뭐가 가짜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트릭들이 난무하는, 보실 때 되게 흥미진진하실 만한 뮤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쏭달쏭 알듯 말듯. 예스. 랄랄랄랄랄라. 거기가 너무 딱 꽂혔었고 되게 트렌드하다. 맞아. 트렌디하다. 트렌드를 이을 만한 거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본 적이 없는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채셔라는 테마가 본 적이 없다기보다는 뭔가 그런 이거 채셔와 저희의 지금 채셔에 갖고 있는 이미지가 합쳐졌을 때 뭔가 본 적 없는 느낌인 것 같아서 우리 팬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한 번도 보여드리지 못한 그런 매력인 것 같아서 저희도 너무 재밌게 준비를 했고 저희도 나름의 시도 중인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5, 6, 7, 8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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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습니다. 안무가 되게 매력적이게 포인트 있게 나온 것 같아서 진짜 채셔처럼 나왔어. 확인해주세요. 채셔는 뭐 하지? 뭐 할래? 생각해. 지지면 아, 지지 말자는 뜻으로 두 가지 아, 두 가지 두 가지 뜻으로 어. 심각해? 지지마! 저는 이번 포인트 안무가 너무너무 좋아요. 뭔가 좋습니다. 프로필 원 점 찍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갖고 싶었던 점들을 소원 성취했습니다. 눈밑점, 미인점. 저는 이거 이렇게 하려 했어요. 이렇게 던지고 가려 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러지, 그거.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은 되게 그거 비밀망토 같아. 아, 오케이. 비밀망토 맞아. 없어지잖아. 화장이 조금 무술죄로서 우는 듯한 이미지를 찍었답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울었냐고요? 사랑하는 미치? 한번 울어볼까? 슬픈 생각 좀 해볼까? 하면서 입을 삐죽했더니 눈물이 나오던데요? 사야 하고요. 삼겹살도 먹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미국을 가니까 한국 소울푸드를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이게 기름진 할 예정. 선생님 전화 좀 받을게요. 여보세요? 초능력? 아,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았지. 아, 너 생각보다 진부하구나. 무조건 순간이동. 순간이동이 짱인 것 같아. 화장실도 바로바로 가고 뭐 놓고 온 거 있으면 바로바로 가고. 이렇게 뮤비가 예를 들어 끝났다. 순간이동해서 내가 우리 집 샤워실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내 체력도 얼른 충전시킬 수 있고. 반말 모드인가요? 나는 조금 나한테는 재밌는 사람이. 알고 보면 남은 못 웃기는데 나는 나 스스로가 웃겨. 응? 혼자 놀기 좋아하는 공간은 어디야? 혼자 집이야. 내 방이야. 내 침대야. 저는 산책 진짜 많이 하는 거. 뒹굴뒹굴 한강이랑 아니면 그리고 간식 먹으면서 휴대폰 보기. 행복해. 한강. 사람이
30초 동안 윙크를 몇 번 할 수 있을까? 윙크를 하나 10초로 샜는데 윙크를 안 샜다. 시작. 몇 번 했는지 누가 세주지? 여기 카메라에 나오겠죠? 20번. 시작. 끝! 몇 번 했니? 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야? 두려워하는 거 곤충도 무섭고 귀신도 무섭고 놀이기구도 싫고 많아. 근데 왜 반만 하니? 너나 아니? 어이없다. 몇 살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반만 하지 마.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궁금한 게 뭐야? 요?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없는데? 제가 원래 남일에 좀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초밥 몇 접시 먹는지. 아 맞지. 그리고 여행지도 저 추천받고 싶고요. 쉬는 시간에 어떻게 쉬는 시간을 보내요? 저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뮤직비디오 제목을 새롭게 지어본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 팀이 그 Fake or True 이 쇼거든요. 그 타이틀이 제목이 돼도 재밌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최셔는 최셔예요. 최셔. 나한테도 이상한 질문 하나 해봐. 이상한 질문? 두 발이니 네 발이니? 안녕. 어! 질문 있어. 질문 잠깐 끊지 말아봐. 질문 있어. 아메리카노가 좋아? 바닐라 라떼가 좋아? 비밀이야. 그건 알려줄 수 없어. 대답도 안 해줄 거면서 왜 물어보는 거니? 장난하니? 단체 스타트. 귀여운데 언니? 너무 귀여워? 응. 아 너무 귀여워서 탈락이야. 드디어 눈썹 쓸 때가 된 건가? 드디어 눈썹 쓸 때가 된 거지. 나 이제 눈썹 진짜 잘 써. 한쪽만 쓰는 거. 잘한 봐야. 두 쪽이 들썩들썩거리는데. 아니 기다려봐. 지금 계속 같이 들이고 있는데. 고민이 있어. 제 파트가 이제 안무가 뭐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스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단 말이에요. 기호 1번은 뭐였냐면 어둠 속에 반짝인 아이스는 날 치는 씨랑 같이 와봐. 이거고요. 두 번째는 어둠 속에 반짝인 아이스 누군가 날 조용사와 뭐로 하죠? 저도 고민 좀 더 해볼게요. 근데 저렇게 갈아서 예지가 되는 것도 너무 웃겨요. 노린 건데 몰랐어요? 진짜로요? 네. 진심이세요? 네. 제 두 눈을 보고 진심.
귀여운 다트판을 저는 백발백주 명사수처럼 다 맞춰놨기 때문에 저거 다 제가 맞춘 거거든요. 3, 2, 1, 액션! 시작! 액션! 시작! 네, 오케이. 아, 저 이유는 우리 미지라는 거. 다음 마지막 세트 착장으로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개인 이미지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3일 동안 촬영했는데 첫 이미지 씬이거든요. 그냥 또 프로답게 안 먹었어요. 첫 날이든 치킨도 피자도 먹었기 때문에 힘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라이드 페이스 스라이드 좋았는데요? 메이킹을 통해서 제가 피아노 떨어지는 광경을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뮤직비디오도 정말 다양한 세트에서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많이 많이 찍었거든요. 충격적인 선물? 서프라이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세요. 채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